끝이 안 보이는 경기 침체 속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코로나19 때 빌렸던 자금의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산의 전통시장.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적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올 추석에도 명절 대목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 상인들의 시름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책 지원이 이어졌던 코로나19 때가 더 나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에 오래 장사하시던 분들은 단골 손님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층이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시는 젊은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는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장사하기에 힘들어서 폐점을 할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를 도입합니다. 사은 물품 구매 등 필수 경비 지출용 카드로 6개월 무이자의 연회비와 보증료가 없고 세액 공제는 물론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이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쓸수 있고 오는 11월 시범 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도 낮춰줍니다. 오는 30일부터 도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고객 중 중저신용 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6년간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이 높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오늘 발표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도는 올 추석 때 경기 지역 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페이백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가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